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달콤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듣고 있어 보면 얼마나 그 말들이 논리가 많습니까? 더구나 다수가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 말에 충분히 굴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말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아브라함의 부부처럼 절망적이고 한탄이 나올 때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우선 친구를 만나볼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뭐 컴퓨터를 찾아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멘토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책이나 무슨 뭐 TV의 정보를 통해서 스스로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고 결론을 내립니다. 뭔가 사람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내 눈에는, 내 마음에, 내 생각엔 괜찮아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걸까? 이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들어야 돼. 우리가 다급할수록, 벼랑 끝일수록 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따라야 될 기준이 뭐냐? 사람의 말만 듣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최종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유명한 교훈을 줬잖아요. 잠언 16장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